이렇게 보시면 여기 움푹 파인 곳은 머리 방향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 있으세요. 그러면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여름 한번 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얼굴 자체가 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면서 갸름해 보이세요. 뒤로 롤을 살짝 갖다 댄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만 밀어주세요. 볼륨을 살리면서 드라이를 우선 해놓으시고요. 네, 이렇게 쓱쓱. 너무 어렵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손가락으로, 네, 손가락으로 하셔야 조금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워요. 네,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 뒤에 꼭지점, 꼭지점에서 포인트로 묶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부분적으로 얼굴을 점점 달걀형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얼굴이 갸름해지도록. 네. 예뻐지셨다. 옆쪽이 볼륨이 없다면 옆쪽을 더 빼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조금씩 잡고 이렇게 밑으로 살살살살 많아 보인다 갑자기. 네, 살살살살 제가 이렇게 백코밍을 넣었죠. 이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두 갈래로 가르세요. 그 다음에 트위스트로 꽈배기 모양으로 한 바퀴 휙 돌려서 이렇게 잡으시고요. 이렇게 밴딩을 간단하게 묶어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 머리를 앞쪽으로 휙 당겨주세요. 네. 왜냐하면 이쪽이 뻥끗하게 솟아야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갸름해 보이시고 키도 커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핀을 이 당긴 부분에 꽂아주시면 돼요. 드라이를 했던 부분, 이 부분을 밑으로 살짝 내려주신 다음에 스프레이를 이렇게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도. 너무 예뻐요. 단고 머리가 완성이 되셨습니다. 와, 한 번만 봐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. 네.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방을 보시고 꼭 제방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. 너무 맞아요. 볼륨감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? 네. 볼륨감. 근데 그냥 앉아서 계셨기 때문에 네.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? 왜요? 아세요? 본방을 봐야죠. 몇 번? 3번 이상은 봐야죠.